약발방 시작하겠습니다. 강태 확률 60% 7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찐이네. 하이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희 방 게임 방이라서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게임 하는 방이었나요? 네. 저도 같이 게임 하실래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 루미큐브 들어오세요. 아니, 게임 자체가 좀 머리 쓰는 게임이라. 아, 루미큐브 방이에요? 네네네. 아, 많이 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비교적 괜찮았다. 그것도 맞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코트다, 코트. 예, 반갑습니다. 나온 적 있는데, 방송. 아, 진짜요? 네. 그랬어. 소망지적이라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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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영신. 근데 왜 옛날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괜찮아요? 묻지 마세요. 아우, 재미없다, 이 방. 월 계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방이 정적이 되니까. 아, 진짜 눈치 없네, 진짜. 마치 유사 왕따 당하는 것 같네. 제 1분 자기소개 해주세요. 누구요? 1분 자기소개. 1분... 이런 개새끼들. 바로 강태갈기네. 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두 여자예요. 맨두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개새끼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것도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도. 그냥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말씀 나누고 계셨나요? 네? 아, 저희, 그러니까 제가 네. 친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랑이 더 중요하냐. 사랑이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만큼 고결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야, 방송하시는 분 멘트 같네요. 네. 네,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친구는 성욕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남성의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4살 겁니다. 평균 14살 때부터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성욕이 들끓어 오르죠. 그때 이성과 함께 만남을 갖는다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14살 때는 아니겠지만, 예, 우리가 또 성욕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욕도 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사랑의 감정이 우정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녀 사이에 님은 친구가 없다 생각하세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습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 있어라는 말은 조금 기분이 나쁜데요. 아,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네. 코트야. 누가 보면 친구 들어오지게 많은 줄. 글쎄요. 저는 친구는 이제 나이가 먹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런 시기에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빠지고 만나는 시간들이 잦지 않아지고, 예, 좀 뜨문뜨문해지고, 예, 이러면서 친구들과 멀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고
각자 갈 길로 가게 된다면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는 종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사랑은 위대합니다. 반박해보세요. 반박이요? 네. 토론방이 아닌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이모티콘님은 친구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 제 결핍된 부분을 친구가 가장 많이 채워줘서요. 아 그렇군요. 혹시 네, 성욕이 네.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프로파일로 생각나네. 아, 섹스는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석천님.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봐요.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너 같은 놈들이 그래. 이런 거죠. 예. 하지만 저분께서 우정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저분은 성욕이 많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아니 그거보단 그리고 이 이모티콘님 처음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요. 남성호르몬이 몸에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정을 더 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전하시네. 그러니까 님 말씀은 제 남성성이 약해서 지금 제가 친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 나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지요? 22이요. 22살. 네. 그렇군요. 뭐 친구랑 해봤던 것 중에 가장 즐거움을 줬던 게 어떤 거죠? 어떤 일이죠? 즐거웠다기보다는 그냥 힘든 거 같이 나누어서 공감되고 위로가 됐던 게 제일 많은데 여자친구보다 위로를 많이 받았던 거. 위로해주는 왜냐면... 여자를 만나면 되겠네요. 네? 나를 위로해주는 여자. 어디를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는 그 못하는 얘기를 친구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님 그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모든 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여자친구와 사귀게 된다면 여자친구는 뭔가 좀 색다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친구이자 저는... 여러 맞아. 의미로 예, 친구이자 아니, 애인이자 통상적으로... 나의 동반자 나의 분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더욱더 돈독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보통 그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내 그러니까 내 단점 같은 모습을 숨기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여자친구에게 공을 들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가릴 것들 좀 가리게 되고 뭔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점점 그 포장지가 하나씩 벗겨지듯이 갑자기 뭐 택배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미친놈 마냥 아까... 박스 그냥 열어 제끼고 예. 그 좀 커터칼 같은 걸로 그 친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배를 받았을 때도 예 박스를 제거할 때 흥분해가지고 막 손으로 집어 쥐어 뜯고 막 갖다 잡아 뜯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연애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스를 뜯더라도 커터칼 가지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예 포장지 하나 맨 위에 있는 그 저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네 옆에도 살짝 제거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뽁뽁이도 제거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박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언박싱을 해서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친놈 마냥 입에 거품 물고 그렇게 박스를 헤집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과정이 연애함에 있어서 네. 굉장히 저는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친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님 말에 그게 팀이 제 말을 그럼 님 같은 경우는 뭐 친구랑 뭐 이제 친구랑 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친구 사귈 때 뭐요? 가릴 거 없이 친구한테 뭐 네. 아, 야, 나 아우 아, 갑자기 나 꼬추가 너무 가려운데? 뭐 이런 얘기 다 하십니까?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얘기를. 예예. 그러니까 그런 이모티콘님. 네네. 그 항잔 얘기도 해요? 네? 아이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꺼져.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뭐 각자 뭐 같이 가는 게 맞겠고. 그쵸, 사람마다 다른 네네네. 거니까. 근데 저는 토론이 아니라 토이죠. 예. 저는 근데 님이 제 말을 이해를 그냥 못하신 것 같아서. 아, 이해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사랑의 가치가 거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고 제가 뭐 굳이 제 생각을 님에게 주입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 우리 아빠랑 얘기하는 거.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트님이 이제 나이대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설별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탓입니다 나이 탓. 아니 아빠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나 여기 학원 등록해야 된다고 설득시켜야 되는. 아니 그러면 이모티콘님. 네네. 님은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도 친구가 더 위로가 되고 더 좋았습니까? 22살에 진정한 사랑을 해봤다라 어디까지 가셨는데요?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저 살림까지 차려봤어요. 살림을 차려봤다고요? 네네. 동거까지 해봤습니다. 아 동거? 어. 아 동거까지 해봤다. 네. 그렇군요. 네. 여자친구한테도 혹시 그런 말투로 그렇게 대하세요? 어허. 아니 그렇게 그 공격적으로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네. 22살에 동거를 해봤다.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겠네요. 아 이게 같은 말을 하다가 약간 보성효과 들어가서 약간 음란하게 들리네. 아니 머리에 약간 똥만찬 사람 같아. 말을 그건.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아 아니 말하는 게 아까부터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 무슨. 말씀 조심히 하십시오. 네네. 그러다 뒤지는 수가 있어. 가릴 거 다 가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우정, 예, 우정도 좀 중요하죠. 예. 근데 저는요 이 친구랑 자주 만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미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진심으로 친구라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을 막으십니까? 당신 같은 친구랑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저도 당신 같 아니 제가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님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간에 발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는 와중에 님께서 말을 막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였다. 전 바로 유리재떨이로 대가리를 깼을 겁니다. 아니 님 지금 쉬지도 않고 말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도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님이 말을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요. 네네. 편한 사이죠. 예. 네. 편하고 또 친구랑은 그냥 정말 네 과자 한 봉지에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놓고도 친구와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뭐 삼겹살집 같은 데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노래방 가가지고 안재욱의 친구를 부르겠죠. 어깨 동무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술이 깨고 나서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됐을 때 글쎄요 좀 뭔가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님은 그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그렇게 결론을 지어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길게 들었네. 제가 봤을 때 이모티콘님이 약간 삐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하 또 프레임 씌우기. 아. 다른 번 가겠습니다. 전 만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빨리 너 저 빨리 주머니에다가 전 만원 빨리 안 듣게 생겼대. 야 너 재현아 몇 살이라고? 한정은 몇 살? 29살.
29살? 네. 너 죽을래? 아, 진짜? 왜? 너 죽을래? 처음부터 정말 29이야, 근데. 진짜로 29이야. 나 피파 이번 달 멤버십 풀리긴 아니, 했는데. 아니, 이 얼굴이 29 맞다고?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쟤 엄청 동안이야. 이거 고삐리 같은데, 그거. 아, 무슨 고삐리. 형, 아니야. 형, 제가 엄청 키가 작긴 한데. 아, 키는 안 나오는데, 얼굴만 봐도 고삐리인데, 그냥? 아, 이게 얼굴만. 동안인데, 형. 얼굴만 보는. 저세요, 좀. 교복 아니야? 안녕하세요. 아니, 나 저거 그거야. 교복이 아니라, 나 회사 그 정장 입고 다니는 정장. 네. 아! 이현용 참여자는 왜 있는 거예요? 야, 뭐라고요? 저분 왜 내려갔어요? 그럼 저 알아서 할게요, 니마.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럼 누님 내려가요, 그러면. 얘들아, 재밌었다. 형들, 아, 저희 재밌었어요, 진짜. 아니, 형 안 나와봐요. 아, 도일은 왜 하죠, 도일이? 도일이 조용한 빨리. 재현이는 삼촌, 나는. 아, 진짜 말한 듯이 생겼어. 아, 도일이 29살이야. 삼촌, 나는. 아, 어디 아주 진짜. 빨리 좀. 삼촌. 아, 저도 주세요. 형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분 지금 키어키 형님이 지금 애들한테 지금 어떤 용돈을 주고 있어요. 계속 지금 진짜 정말 진심으로. 어린이날이 지나.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6살입니다. 어디 사세요? 경기도 안성 살고 있어요. 안성이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방에서 인사 한마디 하고 내려졌을 때 굉장히 큰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내려지신 건지. 당신 같은 모범 시민이 있음에 제가 토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소수를 따돌리는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혹시 주인님? 네네. 키가 몇이세요? 아, 저 키 162입니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아, 몸무게는 55kg예요. 야무지네요. 네, 조금 살이 올라서.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남자친구 없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 이상형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텔리전트한 사람. 그건 바로 저를 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저 오늘 처음 뵈가지고 잘 몰라서. 혹시 머리 스타일이 스포츠 머리신가요? 아니요, 스포츠 머리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아, 저는 인스타그램을 3주 전에 이제 삭제를 해가지고. Holy fucking what the fuck. 아, 미안해요. 제가 좀 영국파 출신이라서.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You shut up fucking man.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네. You shut up. You fucking idiot. 가라 해요. 네. 아, 미안해요. 영어가 좀 나오네요. 그렇군요. 제가 그 your face picture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제 얼굴이요? 야. Yeah.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야. Yeah. 모쏠이에요. 모쏠이 무슨 뜻이에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남자와 섞여 있는 집단에 가도 곧 도태되기 십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외모에 문제가 있군요. 네, 네. Your face very fucking <웃음> 얼굴에 크래시 당하셨군요. 아,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코 밑으로 봤을 때 얼굴을 이렇게 반으로 하프 했을 때 이렇게 코 밑으로 콧망울 밑으로가 못생겼나요? 아니면은 콧망울 위쪽으로 못생겼나요? 아, 제가 근데 이제 뼈가 좀 발달된 상이라. 아, 수염이 났나요? 수염은 관리하고 있고요. 아, 혹시 그러면 그 입툭튀 유 저기 당나귀 잇몸이에요? 아니요. 광대랑 이제 하관 근육이나 이제 턱이나 이런 데가 살짝 발달되고.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을 게스트 방송에 초대하고 싶었지만 당신의 외모가
상상이 가네요. 아... 아...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귀지 못했죠. 자의적인 건가요? 타의적인 건가요? 타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백했을 때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거든요. 사진을 볼 수 없을까요? 저만 볼게요. 아니, 저는 진짜 셀카를 안 찍어요. You fuck you. 아니, fuck you 아니요. 네. 알겠어요, 주인님. 그래도 우리 친추했으니까. 아, 네네. 다음에 보게 된다면 우리 반갑게 인사해요. 네, 코트님이 조금 더 마음을 fuck you, 걸어 해요. 예, 외모에 get out of here. Fuck you. 내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Get out of here. 알겠습니다. Get away from 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예. 네. 그 목소리 티어를 좀 정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목소리 하나도 안 깔고 있어요. 원래 말투나 목소리나 이런 편인데요. 티어 정해? 예. 티어 실버? You shut up fucking man. 왜? 제 목소리가 실버 티어라고요? 네. 왜죠? 예, 안녕하세요. 그냥 딱 실버가 떠오르네요. 석초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저건 뭐죠? 저건 유사인가요? 저건 뭐죠? 저건 뭐 작골인가요? 네. 저건 그냥 미니언인가요? 대포 미니언인가요? 예, 예, 오세요. 방장님께서 저의 제 목소리 들으시고 실버 티어로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토크온에서 듣기 힘든 목소리 맞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코트요? 네, 딕션도 좋고 목소리 톤도 네. 좋고. 아, 네. 토크온의 이병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실버 5 드릴게요. 당파스레빠님. 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하죠? 아니, 딱 실버 5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대가 보고 싶을 때 Hey, love? Yeah? 왜 처 빠개시죠? 가깝게. 예? 왜 웃으세요? I'm sorry. You sorry? Yeah. Shut up. Okay. I'm sorry fucking man. what did you say? What?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같은 애들은 다 5급 이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나이가? 아, 전 27입니다. 네, 어디 사세요? 인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브로드캐스트 자키 그리고 유튜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갔다 왔습니다. 아, 만기 전역? 만기 전역은 아닙니다. 아, 그냥 안 갔다 온 거죠, 그게. 양정현 님. 자기가 만들어요? 양정현 씨. 네. 왜요? 말을 왜 그렇게 하시죠? 이런 씨발람이 강퇴하네, 이 개새끼가.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토큰방 오셨는데 추방해서 죄송해서 별풍 드립니다. 제 인생의 최대 업적인데 아쉽네요. 형님 사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입벌국이. 야, 토크온에서 보기 드문 정말 그 은사를 받았네. 이야, 고맙습니다. 오, 되게 예의 있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예.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도쿄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발정만 듣기는 내려가 있으시고.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방이 풀방이어서 좀 방을 올릴게요. 소개팅 방인데 방에 여성분이 없나요? 방에 여성분이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자인 척 해주세요, 저한테. 아, 이 씨발. 아, 방장님. 네. 그 목소리로 하는 소개팅이잖아요. 네네. 그 하나 좀 이 건의사항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목소리 별로인 사람들 좀 내리는 게 어떨까요?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방장님도 내려가셔야 돼요. 방장 병신새끼 진행하는 거 보고. 아, 병신새끼. 저런 분들을 자르는 게 제 역할이죠. 코트 오른팔링. 어, 근데 진짜 윤태훈이야? 네네. 아, 아,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지. 방에 여성분이 없네요. 나 코트님이 오셨으니까 방 사람이 되게 많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방에 근데 많이 와도 이게 여자가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 원래 이 방을 제가 자주 봤었는데 여성분이 잘 들어와요. 아, 그래요? 12명. 아, 그럼 제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12명 꽉 차면 2명 정도 들어오시는데. 예예.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목소리가 좀 괜찮은 분인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넷넷님. 넷넷님. 네, 말하세요. 목소리 개병신대 내리죠. 네. 부사님. 내가 좀 방이 많아 보이는 느낌으로다가. 부사님도 좀 내리죠. 뿅망치님. 반갑습니다. 뿅망치님도 별론데 내리죠. 코트님 그 마음에 드시는 분 없으신 것 같아요. 덕터님. 아, 예, 사랑합니다. 아, 씨발. 저 새끼. 아, 여자가 안 들어오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님들. 아, 진짜? 코트님 왜 이렇게 그 뭐냐 스토커가 많아요? 아, 제 추종자들이요? 네. 예. 언제 한번 모아서 소각할 거예요. 네. 준비를 죽여야죠. 네, 안녕하세요. 윗님. 네. 닉네임이 왜 그지로 하신가요, 혹시? 왜요? 아, 궁금해가지고요. 방장님 어떻게 여성분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냥 호트가 부르지 않아요? 디어티어님? 여성분들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요? 아, 일단은 두 명 남았잖아요. 일단 코트님 일단 한 30분 동안 기다려보고. 30분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웨이팅 시간이 30분이나 아니야, 기다려야 되나요? 3분이잖아요. 1시 30분까지. 알겠습니다. 이게 방이 너무 불알탕인데 다들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일 급해서요. 근데 36살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부사님 목소리 음침하니까 아갈 박스 아무로 주시고요. 팬분들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저 유사 팬미팅 현장이 돼버렸거든요. 네. 예예예.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12명 풀방이 나가 나가. 아이 개새끼들. 나 나가니까 4명 방 됐네. 아하. 왜 남자들은 저를 거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저를 거부해놓고선 들어오셨죠. 저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남자분들에게 풀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가질 순 없습니다. 아니 멋있다. 코트님은 제가 생각에 아까 포기했고. 네, 지금 다른 분을 찾고 있어요. 저 어때요? 아, 네네. 코딱증. 주인님. 네네. 어떻게 여자가 사진 한 장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낙제점을 뒀어요. 외모라는 것은요 꼭 잘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주인님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입니다. 네. 아, 어떻게 의지도 없어서? 스물여섯이신데 26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사진 찍은 적이 있죠. 근데 매번 이제 삭제하고. 인정. 부끄러워. 아, 코딱지 저 씨발새끼죠. 네, 다수의 박철 씨.
빨리 합시다. 말 좀. 방 관리 좀 해주세요, 주인님. 네네. 그 석초님 강퇴하면 돼요. 예? 왜 저를 왜요? 마이크가 너무 커서 강퇴할게요. 주인님. 네네. 사실 저는 주인님이랑 만나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높아서 주인님이랑은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네네. G7라는 남성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주인님 아까 이거 님이 보여주신 거 님 사진 맞죠 이거? 아 제가 G7님에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아니 이거 님 사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요? 어 이 방에다 좀 띄워주세요. 저 사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이거 눈깔 존나 작은요. 이거 님 아니에요 이거? 아 그 옛날에 그거. 예? 네? 두 분이 무슨 사이예요? 제가 G7님한테 제 사실 유일한 사진을 보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지친이. 네네. 생김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생긴 거예요? 아 저분요. 예. 아 진짜 이거 비유하자면은. 네. 약간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 닮았다 해야 되나? 눈가리가 어? 존나 작아요. 김용명 씨 닮았다고요? 아 김용명 아 진짜요? 김용명 씨 닮았는데 아 김용명 씨 닮았어요. 어준장기 꾸민다고 금발까지 했어요 저 씨발. 아 진짜요? 아, 아니 근데 쥐치님은 주인님한테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아 좀 사진 보고 제가 관심 껐죠. 네네 제가 쥐치님한테 아, 까여가지고요. 네 이어질 수 없습니다 쥐치님과. 아 그렇군요. 네, 아무 그 주인님이 또 제가 사는 곳하고 비슷해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저기 저 쥐치님. 네네. 그 보통이요. 네네. 전에 그 뭐 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보통이한테 했더니. 네. 자꾸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아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저 그 거부 반응이죠 그냥. 아니 제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그 출국대 빌런님의 그 얘기를 좀 더 신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제가 님하고 얘기 그 하는 그 시간 외에도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네, 네, 아니 뭐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 뭐 그거 먹으면 기억 못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특정 시간 대만 네. 되면 혀가 풀려가지고 이상하게 막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대화를 좀 진지하게 좀 나눠봤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 지우기 들어갔거든요. 방에 들어오면 아, 방장한테 그분이랑... 정중하게 부탁해가지고 강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제가 떨쳐냈어요. 어 잘하셨네. 아 저도 그분 볼 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이제 그분이랑 대화 안 하거든요. 그쵸 이게 좀 비전이 네. 없으면은 계속 대화해봤자 계속 자꾸 돌아가니까. 아니 비전보다는 아니, 맨날 그걸 리셋되니까 그니까 어제 대한 내용 기억 못하고 누구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지쳐가지고 예. 아, 이게 자꾸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구나. 아니 그나저나 근데... 주인님 아 네네 그 방을 이렇게 판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소연 하려고 판 거죠. 네. 여왕벌치 타려고 아, 하소연이 아니라 어그로 끌려고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죠. 안 그래도 아, 연휴에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노래하는 코트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계략이었다면 성공했나요? 아 씨발 근데 여자가 저런 어그로 끄는 건 뭔 심리냐 씨. 바로 네 주인님이 조금이라도 좀 외모적으로 갖췄으면 전 그래도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외모로 지금 수준을 나누시는 그러면 당신의 뭐... 내면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내가 당신과 왜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야 되죠? 그것도 맞지만 외모는요 서류 전형이에요. 당신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아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G7가 걸은 여자는 여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G7라는 분이 여자의 네. 환장한 새끼거든요. 네. 진짜 토크온 발발이라는 네. 소문이 있는데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쁜 여자 예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님께서 완전 개취급을 하는 거 보니까 주인님은 좀 네. 제가 봤을 때 외모적으로 좀 상당한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와 마음이 안 좋네요. 아유 주인님 그래서 뭐 살은 많이 빼셨나요? 그때 뭐 지방 흡입수술 한다는 건 들었는데 아유 지치님 어디까지 말씀하시려고요? 아 지읍을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냥 말만 한 거죠. 왜 움직여서 그렇게 막 초고도 비만도 아니신데 네 예, 조깅이라든지 뭐 빨리 그죠. 걷기라든지 운동하는 게 최고죠. 네 왜 집 밖에 네. 나가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자꾸 그 의학적인 걸로 살을 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편법이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뭐 노력도 안 하고 빼시려고요? 아 그거는 노력 없이 이루는 성과가 어디 있겠어요. 에. 근데 존나 너스레까네 씨발 새끼가 싸대기 개말이 없네. 아니잖아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억울로 그렇으면은 아니, 맞, 저희가 맞, 이렇게 주소 담아야죠. 님깔 때 미친척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맞는 말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존나 너스레까네 반박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주인님. 네네.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거죠, 그냥. 그쵸. 예. 올바른. 본인에게 이제 있는 이 잉여자원 이 잉여 시간들을 좀. 재밌는 대화를 좀 통해서 시간을 죽이고 싶군요. 아 죽인다기보다는 주인님 땀 좀 닦으세요. 땀이 줄줄하네. 아우 두 분이 이렇게 공격하시니까 좀. 아 그 틴더랑 위피랑 그 어플 많잖아요. 아 틴더랑 틴더랑 네. 위피요? 예. 네. 이게 뭐죠? 나 뭐 아시면서 굳이 모른 척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소개팅 어플이요. 소개팅 어플. 네. 아, 소개팅. 아니, 그런 어플 가면은 이제 주인님한테 살 가지고도 뭐라 안 하고. 아. 뭐 생긴 거로도 뭐라 안 하고. 그냥 지금 당장 아니, 그건... 카카오톡 네. 오픈톡에다가. 근데 거기는 좀 약간 좀 짐승. 네. 대신에 좀 노골적으로 주인님이 굴을 따려고 하실 거예요. 그것만 잘 견디시면은 네, 네. 원하는 남성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런 어플을 돌리는 건. 아 그거나 토크온이나. 아니 뭐요. 근데 사실 저는 쥐치님의 외모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하는 코트님의 몸집이 제일 상당해요. 네 이 방에서. 아 제가 좀 요즘 살이 좀 빠져가지고 111.5kg입니다. 네. 111.5kg나 120kg 시절이나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저거. 아니, 아니, 차이가 납니다. 확실한 차이가 나고, 차이가 얼굴 살도 좀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예, 좋아를 하십니다. 네. 아, 여자애들은 근데 보통 세 자릿수라고 하면은 기겁부터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좀 덩치 있고 약간 조진웅 같은 스타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아 아니요 아니요 생긴 것도 비호감 돼지예요. 아니 그쪽은 래퍼 면도예요. 아 그쪽은 래퍼 면도입니다. 아 저 면도할게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비호감 돼지. 이제 못난 놈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건 서로 재살 깎아 먹힌 것 같습니다. 네. 어이 못난 년. 도토리 키재기지. 어이 못난 년. 네. 어이 김명명. 김명명. 아 근데 주인님도 진짜 남자 사귀셔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강영웅님께서 저랑 이제 좀 두 분이 잘 어울리는데요? 어필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김용명님 닮았어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약간 김용명 소리 조금 듣습니다. 그러면 아무 노래 그 노래 좀 이렇게 김용명 버전으로 불러주면 안 될까요? 그게 뭐죠?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아 김용명님 그 개인기 중에 하나인데. 아, 제가 연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명님 성대모사를 좀 연구해 보세요. 아 성대모사 잘하는 여자 매력 있나요? 예 그렇죠. 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할 줄 아는 거요? 네. 아, 지금부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민경장군이라도 좋다. 개노잼년이네. 어씨 개인기도 없어. 아 너스레만 존나 떨어 개새끼 그냥 없어, 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거 빼고나 아무런 장점이 없네. 어? 아, 얼마나 욕을 처먹었길래 너스레를 이렇게 잘 떠냐. 그러니까. 아니 없는 거 어떻게 장기 잘하는. 개노잼년. 아 이게 완전 능구렁이네. 노잼 맞아요. 예. 아 이제 여기 나갑시다. 네, 네. 네 나가세요. 아유 병신 같아. 네, 어휴 씨발 새끼 존나 쓰레기다 이게. 아 왜 그러세요. 나 지치님 제가 지치님 얼굴 봤거든요. 아 또 보세요 씨발 많이 보세요 이 족같은 년아. 많이 보고 족같아 하세요. 저도 님 재미없는 걸로 족같아 할 테니까 이 족같은 년아 이 씨발 년아. 저 새끼 왜 저래. 본인인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왜 강퇴하지? 어째서? 어째서 날 강퇴하지? 열받네. 여자 좀 들어왔나? 뭐야? 코트님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여성분 뭐였는지 제가 들어와서 중간 점검 하려고 왔는데요. 아 코트님 혹시 출방해도 될까요? 아니 왜요?
아니 지금 여자 없으면 알 거잖아요. 아직도 뭐 여자 분이 안 들어왔어요? 저 원이랑 들락하는 게 특대가 없어 보여. 근데. 아 누가 여자인가요? 아니 그냥 님 자꾸 SS.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돌리님 주대가 없어요. 아니 제가 방송을 듣기 싫어. 이 새끼가 따라만 가야지. 노래하는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인천 살고 있고요. 22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봉구님도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너무 커요, 안석훈님. 아, 죄송합니다. 네, 봉구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24살이고 서울 살아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석훈님? 네? 마이크 살짝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일단 된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 사는 22살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님도 서울 산다 하셨나요? 아, 저는 인천 산다고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둘이 동갑이에요. 저희 당근님의 타이핑 소리가 너무나도 거슬리는데 우리 봉구님께서 제재를 해주실 생각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나가야 되나요? 네. 이런 씨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구매 취소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입할 때 잘해야 돼요. 네? 어떤 사업인가요? 저 이산화탄소 배출하거든요. 아 병신방이네 씨발 재미없어. 예 네, 알겠습니다. 완전 MZ 한 방이네. 아이씨 MZ세대 어디까지 봐줘야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죄나 이런 거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근데 여태까지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월방님, 왕갈비탕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말씀 막으시는 거는 좀 옳지 못한 거 같은데요. 네, 아니 진짜 헐. 방장님 혹시 계신가요? 방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들어봐야 개소리인데 뭐 끝까지 들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은 지월방님 어머니가 강간당할 때 왕갈비탕님 뭐 해야 돼? 형님 소리 끄겠습니다. 어머니가 강간당한다라는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거는 실을 들어가지고 형님이 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네요. 아니 저기 노래하는 코트님 적이시네요. 네. 아니 제 말도 좀 끝까지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어머니가 강간당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음흉하게 음침하게 웃으시면서 계속 지금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설파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노래하는 왜 패드립을 치세요? 푸님도 어떻게 보면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에 들어갈 건 나중에 들어갈 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재를 했습니다. 끝까지 제가 한 거라고요. 아니, 남 얘기를 되면은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주세요. 꺼지세요. 아니 푸님 뭐 아, 푸님 그러면은 저 정당한 해줘요. 건가요? 그 패드립 치는 게 정당한 건가요? 아, 제가 패드립 친 게 아니라 똑같이 패드립 쳤지 않습니까? 예시를 드는 게 부모님이 엄마가 뭐 강간을 당했냐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런 입에도 담지도 못할 그런 아주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상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냥 나이트 댄서나 추러 다니세요. 아, 버벅기 때문에 푸님 예시가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래야 품도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시가 물론 소문이 든 게 아니라 지울방님이란 사람이 아, 또 담글라 그러네. 왕갈비. 아,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좀 지금 들어봐야 될까? 그 저기 설명을 해주세요, 푸님께서 그러면은. 팩트만 말하자면 팩트만. 팩트만 얘기하자면은 지울방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왕갈비탕님 엄마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MZ 세대들이 이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지울박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야, 똑같이 담글라고 환장했네. 지울박님도 어머니가 아니, 하고 지울박님. 있으면은 아... 부정하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지울박님. 생각하시냐? 방금 똑같이 그... 지울박님 진짜 실망입니다. 미러링에서 질문 했습니다. 한 사람만 말하세요. 아니 지울박님 무슨 그런 아니 엄강이라뇨. 아니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저 MZ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공감 능력 부족이 있다. 아 그걸 얘기하려면 예, 앞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도 뒤에서 폰만 보고 구경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분이 왕갈비 사장님 그 엄마랑 막 엮어 가지고 아, 지금 치셨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방장님이 증인이에요. 진짜 뻔뻔하네요. 푸님께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예, 네, 이게 좀 사과 그 그런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 가지고 똑같이 피장 파장에 예,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럼요. 네, 제 이빨 빠진 목소리만 쩌렁쩌렁한 년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고요. 예, 이제 토론이나 계속 하시죠. 네, 이빨 빠진 목소리라뇨. 근데 푸님의 자세가 안 좋아요. 저는 MZ세대의 문제점은 사실 가정교육이 있다고 봅니다. MZ세대가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족같은 새끼야. 씨발년아. 아니 방장님이 저한 재능님. 푸님 씨발나마 닥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 씨발 짜증나네. 아, 방장님 저 지방 방송 좀 내리세요. 아니 푸라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아, 방장님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위기를 조금. 예, 분위기를 조금 다시 다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성이답게 행동합시다. 네네. MZ세대의 문제점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인생에 뭐랄까요? 이 자기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될 텐데 타인의 시선이 되는 이 SNS 세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MZ세대의 미래가 아주 어두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 근데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코트님이 지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우리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는 옛날부터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 MZ 세대 국한에서 이게 주변 저기요 비교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자, 일단은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인간으로서 뭐 당연히 가지고 네. 있는 기질이다라는 얘기로 네, 이제 그렇죠. 왕갈비탕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MZ세대에서 도드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아, 네. 예,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이런 일들이 아 그러니까 아, 어머 우리 부모님 방장님.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보면은 그 남의 시선 이런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시험이나 합격했을 때 플랜카드를 단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렇게 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행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뭔 개소리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SNS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교 더...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그거는 예전부터 가문의 영광이고 네, 또 동네에서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개천에서 욕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런 케이스는 지금 비유가 전혀 안 맞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거는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교육의 폐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온 그게 교육에 그대로 이어져 왔다. 남 시선을 신경 쓰는 게 한국인 종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제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서울대 들어갔다고 플랜카드 동네방네 이렇게 걸어놓고 자랑하는 걸 가지고 지금 뭐 비유를 드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비유를 든 건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그 그러니까, 단어가 그 말이 왜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왕가피탕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인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 물론 과거에도 있었죠. 근데 코트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SNS가 퍼지기 시작한 딱 우리 세대죠, MZ세대. 이때가 기하급수적으로 남과의 비교를 굉장히 집착하게 되었다. 그걸 말씀. 그러니까 SNS가 그러니까 발달함에 저도, 따라서 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대입해가지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케이스. 그리고 남들이 오마카세를 즐기면 나도 내가 지금 벌어야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재정 상태 자체가 다른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재정 상태가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가서 오마카세도 즐겨야 되고 뭐 어? 한정판 뭐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것도 즐겨야 되고 저것도 즐겨야 되고 그런 욜로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저는 이거는 그 전부터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개인의 차이일 뿐이지 왜냐하면 예시를 드시라는 거죠. 잠시만요. 말 끊지 말아주시고 이거를 정량화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요. 왕갈비탕님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 그만 쓰세요. 왕갈비탕님은 우리가... 지금 왕갈비로 대가리한테 뚜껑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그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근거도 없고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적이 있었냐라는 거죠. 네? 우리 부모님 아니, 세대들이 욜로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유행했던 단어가 엄마, 친구,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아, 이게 뭐 몇 번 얘기한 거야? 엄친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엄마, 친구, 아들을 왜 말씀드린 거 근거 없는 시박 새끼야. 아, 양은 미래가리 새끼야. 진짜 반대를 위한 했죠. 반대만 외치는 무지랭이 새끼야.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지? 돌대가리 새끼야. 이런 병신이랑 저는 토론하고 싶지 않네요. 다른 분 다른 분 없나요? 어른 세대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MZ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 시끄러 씨발. 이 MZ 세대들이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방에도 잔악스 좀 드시는 분 보이시는데. 예. 그러니까 MZ 세대들의 그 SNS 문화 같은 것들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있는 현상이겠지만 더욱더 도드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일을 해야죠. 나중에 무엇 때문에? 예, 물론 삶의 각자 방식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을 버는데 10만 원 정도 남겨놓고 다 써버리는 삶이 과연 정답일까? 미래가 있을까? 요즘은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포기, 취업도 포기. 아무리 지금 자영업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최저시급을 이상으로, 최저시급의 이상으로 2,000원, 3,000원 더 올려줘도 알바가 안 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기 싫은 거죠. 놀고 싶어하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때 잠깐 바짝 벌고 그러고 나서 또 간섭어버려요. 이런 끈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부모님 세대랑은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코트님 그러니까 저렇게 막 뭐 전략하고 뭐 어떻게 뭐 투자하고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뭐 나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거 마련하는 그러니까 꼭 무조건 노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욜로라는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거를 맞습니다. 개인한테서 잘못을 찾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봐요. 저는 왜 우리가 그 3포세대란 말이 나오고 근데 진짜 지올박 병신 새끼는 자꾸 중간에 씨발 푸님 푸님 아니 코트님 그 욕을 좀 자제를 해주세요. 아니 지올박이 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아니죠. 욕할 때는 발끈하세요? 푸님 뭐가 아니죠? 제가 푸님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올박님도 욕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푸님도 네. 욕을 좀 자제합시다. 자제할게요. 우리 좀 지성인답게 얘기를 해야죠. 이 씨발년들아 안 그렇습니까? 씨발년들아라고 하지 말고 개새끼. 야 둥띠.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자 저희 이제 그만 욕합시다. 자 왕갈비탕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갈비탕님 네. 자 하이 큐. 코트님이 지금 개인에 대해서. 아 죄송해요 제가 기면증이 좀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왕갈비탕님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하이 큐. 닥쳐이 병신 새끼야. 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네네네. 아 님도 닥치세요. 아이, 아 푸님. 예, 응징했고요. 아 좋습니다. 우리 푸님에게 방장한테 아 우리 방장님이 아주 저기 저 진짜로 방을 거국적으로 운영하시네. 아 좋습니다. 푸님에게 지진방지기 채우는 효과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좀 코트님이 말하신 대로 살면은 인생에 과연 재미가 있을까? 예.
결국엔 나중에 저렇게 살면은 폼폼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올방님처럼 너무나도 쾌락주의에 빠져서 전두엽이 망가진 상태로 지속적인 1차원적인 쾌락주의. 네, 지울방님이 지금 삶의 루틴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이 도파민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울방님의 도파민을 채우는 수단은 그저 딸다리를 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치킨을 누군가가 시켜줬을 때, 내가 돈이 생겨서 2만 원이 생겨서 치킨을 시킬 때, 그 두 가지에만 이 쾌락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쾌락지수가. 나의 30대 중후반 쉽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쉽게 얻어지는 그런 도파민들로 지올방님이 예, 이런 것들 양분 삼아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 지올방님이 개새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트님이 지금 시청자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투표를 진행해 보시죠. 나이 30, 40대 처먹고 퐁퐁남으로 살기 대 그냥 지금 여기 뭐 하루 먹고 하루 먹는 거 사면서 지올방님은 인생을 치킨에다가 노력해서 돈 벌고 뭔가 네. 내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뭔가 이루고 성취욕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는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이 아닌 보통 일반인들의 삶을 살게 된다면 퐁퐁남으로 간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지올방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이 퐁퐁을 해준다 그래서 당신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거들떠봐 주지 않습니다. 왜냐? 지울방님의 면상은 너무나도 못생기고 얼굴에 여드름 분화구가 터져서 굉장히 못생겼기 때문이죠. 일단 1차적인 서류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이미 탈락한 지울방님의 족같은 외모는 여성분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들죠. 지울방님께서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고 한들 그 차에서 내리는 하차하는 이제 앞문을 딱 열고 내리는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어우 씨발 바로 여성분들 토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출방님은 좀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거야말로 코트님에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예, 아무리 코트님이 저렇게 좋은 집 그다음에 바이크도 타고 그다음에 별풍선 이렇게 하루에 2만 개 받으면서 돈 벌어봤자 뭐합니까? 저 코트님 몇 살이세요? 올해 87년생이시죠? 네네. 37살이죠? 네. 코트님 지금 곁에 누가 있어요? 사실 랄프님 한 명 있네요. 코트님 곁에 이쁜 여자들 너무 많아요? 제 곁에 여자에 대한 존재를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연애를 하고 나서 많은 이간질과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 공개연애라는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연애를 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공개하지도 않았어. 공개하지도 않고 있죠. 아 여자친구가 그리고 먼저 공개해버리고 그냥 코트님 그 폭로하고 도망갔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저분이 말하는 삶이니까 이게? 아니죠. 아, 이렇게 살 바에 저것이 그냥 물론 제가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만 사실 허물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올방님처럼 밑바닥 시면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한 계단도 오르지 않고 이 스토크온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저 병신같은 인생 저는 제 나이와 지올방님의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은 지올방님의 인생은 너무나도 이 바닷가에 떠오르고 있는 그냥 스티로폼 같은 삶이거든요. 그저 부유하고 있는 부유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저런 인생이 과연 뭘 이룰 수 있을까요? 살면서 아무것도 잃어본 적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네, 그저 휴지로 갔어야 될 저런 영혼이 운 좋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뭘 영위하고 있습니까? 그저 치킨 처먹고 그저 자극적인 것들만 대가리 속에 담고 그러니까 입으로 똥을 싼다라는 거예요, 지울방님. 지울방님 같이 살 거면 저 같으면 죽겠습니다. 와우. 자, 코트님이 방송을 2010년에 시작하셨나요? 네네. 13년 전. 그러면은 그러면은 딱 지금 거의 제 나이가 될때 시작했다는 소린데. 자, 그 전에 코트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네네. 모든 아이돌 오디션이나 이런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네네. 그다음에 모든 한 분야에서 네, 마치 그 비열한 거리를 상상하게 하는 그 코트님의 인생 지금 코트님의 인생을 코트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빗대가지고 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10년 이상 지속을 해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지울방님 마주칠 때마다 항상 토큰에 상주해 있으면서 여성혐오하고 병신짓하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자, 그거야말로 이 방송을 네네. 시작하기 전에 코트님 아닌가요? 방송하기 전에 제 인생 백수였습니다. 하지만 네,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JYP 공채 1기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수로서 빛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지올방님의 인생이 나을까요? 제 인생이 나을까요?
자, 코트님 인생이야말로 네. 네, 물론 10년 동안 이것을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예, 코트님이 그렇게 제휴의 오디션을 당황했지? 예, 아, 주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아니, 코트님이 예. 오디션을 다 떨어지고 그 맨날 술에 빠져 살 때 예, 맨날 그렇게 뭐 여자 끼고 이렇게 뭐 좀 모자라게 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좀 내려온 그런 구원 네, 그게 바로 네, 방송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살다 보면 누구나 계속 좀 추해지고 있거든요. 살다 보면 누구나 아셔야 될 텐데. 아니 좀 추하라. 아니 살다 보면 누구나 좀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네, 네, 아, 코트님에게도 네. 방송이란 기회가 왔듯이 지울방님이 방구석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네. 것입니다. 코트님도 지울방님은 방구석에서 기회를 얻은 거죠. 방구석에서 네. 기회를 얻었건 어디에서 기회를 얻었건 저는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제 인생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울방님 뭐 하고 있죠? 반복되는 자유행위, 웹툰 보기, 인방 보기, 밥동딸. 이 데카르트가 자폐풍년을 어떻게 구상했냐면 예.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자폐풍년을 구상했어요. 네네. 아 그것처럼 저도 딸딸이 치다가 아 그냥 뭐 반복되는 자유행위 하다가 저도 어떤 거를 구상해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열방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식이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평 남짓의 저도... 골방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아니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더 낮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저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안 주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안 풀리는 인생들은 항상 가정을 합니다. 내가 서울대에 갔다면 내가 뭐 했다면 나도 만약에 왜 자꾸 본인의 인생을 입으로 만듭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좀 지울방님 좀 불쌍합니다. 아 저는 이프가 아니고 아 진짜 저는 그 넥슨 김정주 회장의 자살한 거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돈이 아무리 많은 삶을 살아도 아 재미가 없으면 그냥 그 김정주 회장이 죽기 전에 지인들한테 통화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다. 김정주 회장의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아 재산 15조였어요. 근데 지울방님 근데 가난한데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좀 닥쳐보세요 이 병신년아 이 씨발년아. 아, 그러니까 본인 삶을 자꾸 합리화하시는 것 같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난한 내일도 토크를 좀 왜 이렇게 지방 방송이 많아 이 씨발 새끼들이. 자, 들어보세요. 이 가난한 자와 아니, 돈이 왜 이러죠 많... 지울바?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이제. 가난한 자와 돈이 많은 자의 공통점. 아 인생에 재미가 없다. 아 전 차라리 그렇게 재미없는 인생 살 바에 제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저한테 투자하면서 전 즐기면서 살래요. 아 재밌게 살래요 저는. 네. 토크원이 가장 재밌습니까? 뭘 경험해 보셨죠? 재밌는 걸 뭘 경험해 보셨죠? 방구석에서 아, 그냥... 나가지 않으면서 아주 한정적인 1차원적인 쾌락주의만 추구하셨는데 뭐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땀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당장 나가가지고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이 돈의 가치를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돈의 가치 알죠. 저도 이렇게 알바 같은 거 해보고 이렇게 받은 한 달 월급으로 제 휴대폰 바꿔보고 노트북 바꿔보고 해본 적 있어요. 그랬어요?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뭘 잘했어요 이 씨발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네. 아주 쓰레기는 아니네. 예. 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MZ세대들에게 너무 좀 관대한 그런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MZ세대들은 고쳐야 됩니다. MZ세대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국가로 향하는 이 사실 물꼬를 사실 MZ세대들에게 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주 그 586, 똥86, 686 이 씨박 새끼들이 아주 나라 운영을 족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점점 후세대로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지는 헬한민국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가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 탓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외부적인 영향을 가지고 계속 넋두리하면서 그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MZ들도 있습니다. 많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긴요. 자 말씀드릴게요. 지울방님처럼만 안 살면 됩니다. 그 코트님이 지금 범하시고 계신 오류가 예. MZ세대들의 메시지를 좀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좀 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꾸 평가를 하시니까 아, 알겠어요. 장난입니다. 예. 그만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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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좀 그런 거고 아유 저 새끼 때문에 잔학실 전화 청하겠네. 잔학실이 뭐예요? 잔학스요. 잔학스. 잔학스.
예. 네. 아니, 제가 뭐 얘기가 좀 아닌데. 우리가 좀 너무 분위기가 좀 우중충해졌는데 네. 어,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 그분 나가셨네요. 후님이요? 예예. 아, 그 뚱띠 나갔나요? 아 그럼 민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을 파신 그래도 주체신데. MG 아 저는 뭐 MG 세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네. 세대나 그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근데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방을 판 게 당신인데 당신의 이야기를 얘기 당신의 주장을 하란 말이야. 주장은 이겁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돈은 중요한 거야. 뭐야 씨발 그저 노력. 에이, 노력 중요하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거구나. 이런 방을 팠어야죠. 예. 하고 고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근데 좀 불쌍한 부분도 좀 있지만 좀 한심한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저도 물론 뭐 MZ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전 이제 Z 새끼들이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레니얼들은 몇 년부터 몇 년생이죠? Z 세대가 아닌가? 내가 Z인가? M이에요. 내가 M이잖아. 그치? 내가 밀레니얼이잖아. 그러니까 Z 세대들, 그러니까 누구 나보다 아주 저 한 10살 정도 이하의 이런 사람들, 네, 10대 후반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가 아마 Z 세대가 아닐까요? 한, 네 맞아요, 10대 후반에서. 네, 맞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MZ 세대에서 좀 탈퇴하고 싶네요. 왜 저를 거기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 만드는지. 예. 아, 근데 전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도 그 MZ 세대가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나 아, 이거를 MZ 세대만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치? 맞죠. 아무래도 예. 좀 그 사실 이제 나라를 그래도 좀 운영해온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아무튼 추종자들이 예. 아주 병신 같은 선택을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좆박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문재양이 지금 뭐 지금 집권 여당의 전신들 아닙니까? 아니 문재양이 문재양. 아 저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도 일정 부분에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 문재양 개재양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방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네, 문재양도 잘못이지만 윤재양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재양도 나라 운영 족같이 예. 하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 네. 진짜 그러면 다음에 이재명 씨 모두 까기 인형이 아니라.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윤세먼지가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 문재양이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전기 지금 한전에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전기값을 엄청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서민들이 다 때려맞는 거거든요. 왜 원전을 갖다가 무슨 친환경이니 뭐니 개지랄 발광을 떨면서 예?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고 쥐존만한 땅덩어리에서 그래도 원전 이 기술이 꽤나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취소해가지고 뭐 대도 않는 친환경 정책을 펼쳤다가 개병신 짓을 하고 영화 그 뭡니까 그거 그 저 원전 저기 돼가지고 난리 났었던 영화 그 영화 보고 나가지고 감명 깊다고 하면서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이제 아주 그 후퇴하는 이 문재양의 정책이 아주 그게 쓰레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윤재양은 뭔 잘못을 했냐면 그 여성가족부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걸었던 공약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역겹습니다. 거기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쳐낸 것도 개역겹고요. 근데 이준석은 쳐낼만 하지 않았나요? 그 성상납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이재명 씨는 여성시대를 또 옹호를 해갖고 그래도 이제 2030의 그 좀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무고죄 강화라든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걸었으면 끝까지 이행을 했어야죠.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 저는 윤재양도 개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이 진짜 극한 직업인 게 이제 집권한 지 1년 된 대통령한테 공약을 안 지켰다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버리시면은 아 그런가요? 좀 더 지켜봐야 네. 될까요? 네. 아 진짜 이 레임덕도 2년차부터 온다는데 1년차부터 저지랄 해버리면은 저도 할 말 안 날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윤재양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도 제가 뽑았기 때문에. 예. 아 다음엔 누굴 뽑아야 되나? 한동훈이요. 한동훈이 참 일 잘합니다. 예. 한동훈 참 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약 관련으로 있을 때도 그 인터뷰할 때 아주 악소리 나게 저 제대로 처벌할 것이다, 응징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예? 마약 청중 국가로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한동훈님이 아주 그냥 좀 눈에 들던데요. 예. 한동근이 좀 웃기네. 한동훈. 아 근데 그분도 뭐 정치인은 아니고
또 정치력이란 게 중요하니까. 차기 정치권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을 잘하고 있다. 정권의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약간 좀 후광 인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저 근데 어쩌다 보니 정치 얘기까지 가버렸지? 아, 그 이미 꺼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지님. 네네. 그래서 민지님의 결론이 뭡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노력을 해야. 그 민지님은 살 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살 빼기 위해서 네. 압실스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압실스님? 압실스님? 아, 나 이렇게 대가리 무지랭이 민지님 몇 킬로죠? 압실습실님? 압실습실. 어우, 더럽게 재미없어. 다른 분 갑시다, 여러분들. 예.